렉서스 ES300H. 사진 한국 도요타 제공. 한국 도요타는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캘리블루북 KBB가 선정한 2016 최고 잔존 가치상에서 11개 모델이 1위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캘리블루북의 최고 잔존 가치상은 차량 정보 및 판매 현황, 각 차량에 대한 시장 상황, 경제 전망과 전문가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존 가치를 결정한다. 이번 시상은 미국 내 판매되는 2016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총 22개의 부문별 평가에서 11개 모델이 1위에 올랐다. 이중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관련 부문에서 렉서스 신형 ES300H, 프리우스, GS450H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럭셔리 카 부문에서는 RC와 GS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부문에서 RX450H, GX460, LX570 등이 뽑혔다. 도요타는 대형 세단에서 시에나가 SUV에서 사러노, 픽업트럭에서 타코마와 툰드라 등이 1위에 올랐다. 캘리블루북 관계자는 품질, 내구성, 신뢰성 등을 평가해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com 기자 ANHW@ 한경.com